요즘도 회사 내 이런 부조리가 있나? 어, 회장님. 김과장, 회사 다니기 싫어? 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쯤에 쓰면 됐어. 내일부터 경영 수업 받아. 예, 아버지. 여긴 회사야. 예, 회장님. 가자. 어디 가서 일할 때도 없고 어떡하지? 우와, 이런 것도 알려주네. 우와, 이런 것도 알려주네. 복지 멤버십. 세월 따라 상황 따라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 나다. 네, 아버님. 아가, 잘 지냈니? 네, 그럼요. 호영이는 어떠냐? 감기 들었다며. 네, 호영이 감기 다 나았어요. 그래? 어, 다행이다. 내가 냉장고에 뭐 좀 넣어놓고 왔다. 냉장고요? 호영이하고 맛있게 먹어라. 그래도 주무시고 가시지.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 그냥 내려왔어. 내가 좀 일이 있어서. 잠시만요, 아범 바꿔드릴게요. 아, 아버지 오셨었어? 아, 예, 아버지. 어, 아니 왜 말씀도 없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바빠서. 아, 그래도 이야기를 하시지. 일찍 왔어. 몸은 괜찮으세요? 고맙다. 잘 지내. 나중에 보자. 아, 그러면 제가 호영이랑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끝난다. 내려가기 전 아버지는 동네 빵집에서 사장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빵집 앞을 지날 때면 유리창 너머로 유쾌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큰 거 하나 버리고 온 눈빛인데. 아니, 저거 내 경지가 아니야. 믿읍시다.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이 해를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대단해. 마지막에 보여준 국상무상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대체 어떻게 수련한 거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신발하여 발탁시키는 등 흑염소의 품질을 지켜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땅에서 솔직한 사람들과 현대 과학이 만나 최고의 품질을 지닌 정직한 흑염소 와룡비책에서 만나보세요.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의 표현법. 잘 먹겠습니다.